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 좀 어루만져주면서 오늘 네. 전략을 좀 본격적으로 제시해드려야 됩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나빠질지도야. 예, 네. 미국 빅테크의 실망 매물이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될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도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사실 모니터를 끄고 바깥에 산책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럴 수가 없죠. 자,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아직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을 그래도 모니터링 해야지 다음에 스텝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을 한 번 더 이 다음 포지션을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지수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요, 이렇게 급락장이 왔을 때 빛을 바른다. 어찌 보면 이 어둠 속에서 진주뿐만 아니라 이런 어두움이 오히려 더 마지막 터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토기 전에 잘 어둡다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시기에는 진주 같은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종목 발굴,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발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포지션을 그전에 취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매도한다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과대 낙폭을 통한 기술적 반등은 이틀, 3일 안에 아주 큰 반등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련 종목이냐에 따라 가지고 엎치락 들치락 크게 한 번씩 반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대안주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 오늘 한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럼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수는 한번 보셔야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만큼의 개파락이 떨어진 후에 여러분들 지금 밑에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망치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히 오히려 더 개파락의 음봉에 바디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이고요.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가격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을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어 없고 특히나 이동평균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 잡을 게 없고 아예 먼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조만간 물반 고기반 시장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와야 되냐? 외국인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외국인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려면 지금처럼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 갭상승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일 한번 밑에 꼬리만큼 개파락 친 다음에 오히려 더 바디움 양봉을 9시에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한 1.5%짜리 반등을 주면서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그리고 종목 반등 종목이 한 1000개 이상이 났을 때 드디어 반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자리가 올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마이너스 1.95입니다. 자, 여러분들 캡처 꼭 해놓으세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대가 과연 언제 또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캡처를 해놓으시고요. 오늘 어떻게 오늘을 SK하이닉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먼저 두드려 맞아서 그런지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더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과 보이고 자, 그리고 오늘 연일 상승을 보였던 알테오젠과 그리고 기술주를 제외한 이 바이오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좀 하락을 나오고 있습니다. CDMO 쪽은 오히려 더 상승 그리고 바이오 쪽은 하락을 보게 되면 시장은 바닥에 어느 정도 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적인 투심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섹터가 어떤 쪽인지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물반 고기반은 그러니까 잡을 고기가 많은 상황,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데일리 스피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에서 전기차가 지금 부각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냈고 그 경영자의 실망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LG 엔솔과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2주 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전기차가 저점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주전자재료, 삼성 SDI,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화학 등이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등은 OTT 영화 섹터입니다. 장기 테마는 1등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8%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SG가 지금 28% 급등, 다산 네트워크스가 21%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유전자 진단 키트고요. 단기 테마 1등 틱톡샵, 2등 마리화나입니다. 자, 파트너님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를? 자, 처음부터 네. 여러분들에게 이 최대 저점이 나오는 종목들로 이야기 드렸다가 자, 이 되돌림의 음봉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도 밸류의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 중에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이 자그마한 소량의 이 금액으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중국에 가서 또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중국에 조금 전에 중국 관련돼 있어 상해 종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건설 중장비 종목들도 중국들도 지금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산 네트워크를 자, 얼마 전에 이 관통형 캔들이 나왔을 때 좀 이야기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깊은 음봉에 어떻게 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관통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의 다음날 안착형 캔들 그다음에 20일선 이탈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보유하셨더라면 오늘 이 급등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자, 오히려 더 다산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익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현대 에버다임이 있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도 동일하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와 협상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고 자, 여기 밑에서부터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자, 여러분들 비중 관리해 가시면서 트레이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왜 처음부터 이 최대 저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야기 나오는 종목을 이야기 드리냐. 자, 아직 저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저점이 나오지 지수 저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제일 강한 테마는 자, 이 트럼프 해리스의 이 지지율과 그리고 지지율과 지금 여러 여론 조사에 따라 가지고 아침부터 등락폭이 엎치락 득치락 할 수 있는 현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기성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테마를 좀 들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들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오로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일단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보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좀 살펴드렸고요. 다음 네. 섹터는 뭘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만약에 반등이 오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가 밀려 있고 지금 지수 대비 지금 현재 종목들이 5일선, 20일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 장기 이평선까지 현재 추세적으로 제일 가파르게 좀 살아 있는 쪽은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좀 여러 번 또 소개시켜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지수 반등 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제약바이오에 첫 번째로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저번 주부터 2주 동안에 한 3번 정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날아가기 시작했고 뒤따라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잡혔다라는 것을 5일선에서 밀집해 패턴을 보고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7월 1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20일선, 60일선 간통형 캔들을 뚫고 5일선 패턴을 타고 가고 있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잡히고 오히려 더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음봉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다. 자, 먼저 기술주가 떨어져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봉이 보였던 셀트리온과 제약바이오는 단봉에 음봉이 나오겠죠. 그때 오히려 더 매수를 통해가지고 지수의 반등과 함께 추세 우상향에든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 후보 모두 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쪽은 전체 정책적으로나 이 동일한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램시마 SC의 점유율이 2021년 대비 지금 현재 5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 롱 플레이 관점에서 셀트리온을 이제는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 약품입니다. 자, 한미 약품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다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다른 여타의 이 우리나라의 지금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라가는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있죠. 종목들 안에서는 남들 올라갈 때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남들 올라갈 때는 빠지고 남들 빠질 때 추세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음에 이 섹터에선 제약바이오라는 것을 자, 한미약품의 추세를 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어제는 62선 눌림목이 왔고요. 오늘 이 5일선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거래량 오히려 더 실어주면서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이 5일선에 의해 나오고 있죠. 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 북경 한미 고성장의 유지로 호실적이 기대되고요. 자, 오히려 더 머크의 기술이 이전한 대사 이상의 지방 간염이죠. 치료제가 단계별 마일스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지금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더 실적 측면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성장 가속도가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 선방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실적이 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어쨌든 진펜트라 이런 부분에서 미국 처방이 확대가 되면 또 긍정적이겠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핫한 세터 자, 마리아나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침 뉴스를 보게 되면 해리스 쪽하고 트럼프 쪽하고 엎치락뒤치락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어떻게 이 포장을 해서 이 좀 스프레이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의 섹터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히려 더 우크라이나 쪽이죠. 우크라이나 쪽이면 이제 중국에서 들리는 소식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마리아나 쪽 같은 경우는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우크라이나 재금과 마리아나를 엎치락뒤치락 같이 보자는 의견에 좀 들고 왔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걸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트럼프가 우세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재미난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5일선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예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 18년 19년 전이었죠. 자,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카이스트와 마리아나의 화학 물질인 카노비노비드를 이용해가지고 대마용 연구뿐만 아니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마리아나 치료제에 관련 특허까지도 취득한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나 관련 주도주로 지금 우뚝 쓰고 있는 모습이 좀 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5일선에서 이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의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좀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BNC도 들고 왔는데요. 자, 관련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호흡기 질환에 있어 가지고 요즘에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양수 겸장이고요. 차트가 이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마리아나의 관련주보다도 자 이 마리아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 호흡기 질환의 관련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추세며 기술적으로 우리가 5일선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화나 예,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오늘처럼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네, 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내 계좌를 부풀리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그 상황을 좀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예, 강연회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죠?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끈지끈하고 남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다음 섹터, 다음 주도주를 여러분들은 선침해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남들은 이때 뭐 했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오히려 더 샀어야 되는데 오늘 SK하이닉스처럼요. 남들은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고 계좌 듣고 안 본다, 결혼한다, 뭐 종목과 결혼한다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런 위험한 순간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지 주도주 발굴을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밑에 안내 나가고 있죠? 자, 문의 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전체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강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